지난 소각 폐기물 감량을 위한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 이후 생활 폐기물이 56.58% 감량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11월 14일부터 25일까지 202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실시됩니다. 첫날인 14일에는 안전한국훈련 토론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지난 15일 마포구청 광장에서 전기공사공제조합 후원으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망원시장과 망원 월드컵 시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6일 마포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포구는 이번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추가 건립 반대를 위한 대안과 해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생활쓰레기 성산 분석을 통한 분리배출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섰는데요. 14일에는 이에 대한 주목할 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안내합니다. 마포구는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분리배출 홍보를 통한 생활쓰레기 감량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캠페인 전과 비교해 해당 아파트에서 배출된 생활쓰레기의 양을 분석한 결과 총 1,095리터가 감소한 840리터로 56.58%의 생활쓰레기가 감소했습니다. 1차 측정은 10월 25일에서부터 10월 31일까지 1차 측정 결과 총 1,935리터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세대당 23.8리터에 해당됩니다. 2022년 11월 5일부터 11월 13일까지 2차 측정을 한 결과 20리터가 총 42개, 총 840리터, 세대당 10.5리터가 발생했습니다. 감량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1,095리터가 감량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세대당 13.69리터입니다. 결국 감량수를 퍼센트로 환산을 하면 56.58%가 감량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대한 국민의식, 홍보만 잘해도 이렇게 약 60%에 가까운 종량제 봉투, 소각장 시설을 짓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데이터로 국민 종량제 봉투 올바르게 쓰기 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해서 쓰레기 소각장을 짓지 않아도 된다라는 사실을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1월 17일 우리가 분쇄 후 재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만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철저한 분리수거로 실질적인 쓰레기의 양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게 밝혀진 겁니다. 이 안에 또 재활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분리수거를 잘 해주시면 많은 그 쓰레기의 절감 효과를 누릴 것 같습니다. 마포구는 이번 캠페인 결과로 소각장 추가 건립 없이도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와 주민 동참 유도를 통해 생활 쓰레기의 상당량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안전, 몇 번을 더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는 말이죠.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난 상황을 대비해 11월 14일부터 25일까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실시됩니다. 이에 앞서 14일에는 먼저 안전한국훈련 토론훈련이 진행됐습니다. 현장을 소개합니다. 14일 마포구청 대회의실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토론기반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훈련에는 마포구 14개 부서 및 11개 유관기관이 참석했습니다. 먼저 재난대책 발표회의를 열어 훈련 상황으로 설정된 재난상황을 브리핑하고 관련한 실무반과 유관기관들이 조치사항을 보고했습니다. 이어 훈련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조정하면서 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포구는 25일까지 마포구 주요 건물과 공원 등에서 여러 가지 재난 상황을 대비한 훈련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마포구청 앞에서 겨울을 대비한 김장김치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많은 참여자들이 김치를 직접 담그며 취약계층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건데요. 날씨는 춥지만 사랑의 김치를 통해 많은 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길 기대합니다. 지난 15일 오전 10시 마포구청 앞 광장에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전기공사 공제조합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마포구청장, 전기공사 공제조합 이사장 및 약 50명의 봉사단이 참여해 김치를 직접 담근 자리가 됐습니다. 약 5시간 동안 진행된 행사에서는 800여 상자의 김치를 완성했고, 이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각 동주민센터에 배부됐습니다. 이후 김치는 마포군의 독거 어르신 및 저소득 가정 등 대상자 가구 800여 명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비닐이나 플라스틱 등 재활용이 안 되는 일회용품을 줄이자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재활용만 잘해도 생활 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다는 소식도 앞서 소개해드렸는데요. 한편 망원시장과 월드컵 시장에서는 지난 15일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자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 전달합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지난 15일 망원시장과 월드컵 시장을 방문해 상인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줄이기 현장 행정에 나섰습니다. 먼저 일회용품 사용 제한 강화 내용 홍보입니다. 식품 접객업소에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금지, 종합소매업 제과점에 비닐봉지 금지, 음식점 주점업에 비닐봉지 무상 제공 금지를 안내했습니다. 이어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으로 비, 행, 분, 섞을 소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명 플라스틱 비닐 분리배출 제도를 알리며 단독주택과 일반 상가는 매주 수요일 별도 배출, 공동주택단지는 배출일에 별도 제출해야 함을 안내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회용품 사용 자제 및 올바른 분리배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은 눈빛을 통해 나온다고 하죠. 눈빛이 살아있다는 말은 보통 생기가 있고 맑은 사람을 뜻할 때 사용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좋은 눈빛은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아마 삶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에서 시작될 겁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배려와 겸손한 태도로 살아가는 습관을 길러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포투데이는 마포구청 인터넷 방송국 누리집과 유튜브, 그리고 마포뉴스 앱을 통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마포투데이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